틴커캐드에서 작업 평면과 눈금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형을 가져오고 점을 클릭하면 치수가 나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서 원하는 치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앞편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여기 보이면 눈금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금자를 클릭을 하면 마우스 커셔를 이 니은자 눈금자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는 순간 클릭하는 이 점이 0,0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0,0에 대해서 이 도형의 위치죠. 얘는 지금 위치와 크기 정보가 모두 한꺼번에 뜨게 됩니다. 이 눈금자를 이용해서도 원하는 치수를 한꺼번에 다 본 상태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여기 보이는 이 0 같은 거는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위치죠. 그래서 20을 넣었더니 Z축 방향으로 위로 올라갔죠. 또는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아래로 움직이고요. 네. 그래서 원하는 치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게 지금은 도형이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원하는 위치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눈금자를 사실 여기 아무데나 놓는 것보다는요, 도형의 모서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형의 모서리를 선택해주면 여기 지금 0,0이 00으로 나오죠.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원기둥이 자 54mm가 떨어져 있는 거죠. 도형이 지금 40이니까 여기 거리는 14mm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50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크기뿐만 아니라 위치 조정을 잡고 싶다면요, 이 원점 설정을 내가 어느 위치에 두고 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눈금자는 여기 X를 누르면 눈금자가 그냥 네 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 작업 평면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하늘색 작업 평면, 네, 얘는 기준 평면입니다. 이 기준 평면 말고요. 작업 평면을 클릭해서 가져오게 되면요. 이렇게 특히나 도형에 가까이 가게 되면 도형의 면에 따라서 이렇게 뭐가 생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주황색의 임시 작업 평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하늘색 기준 평면이 아니라 임시 평면을 기준으로 도형이 붙게 돼요. 자, 그래서 도형을 딱 같은 높이에 위치시키고 싶을 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두 도형이 딱 붙은 거니까. 이 작업 평면을 끌 때는요, 역시나 작업 평면을 킨 다음에요, 바닥, 하늘색 바닥을 눌러야 하늘색으로 돌아옵니다. 하늘색이 기준 평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Z축 방향으로 그냥 올리는 거는요, 물론 작업 평면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요, 위로 올리는 거는 여기 보이는 검정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이 도형의 높이가 20이니까 도형을 딱 20만큼 올리게 된 거죠. 그러면 역시나 딱 맞춰서 하게 될 거고요. 이 작업 평면을 사용하기 좋은 면은 어떤 면이냐면요, 비스듬한 면이 작업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지붕을 가져왔어요. 이 지붕에다가 굴뚝을 놓고 싶을 때 이 굴뚝을 원기둥을 가지고 와서 회전해서 뭐 붙이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작업 평면을 비스듬한 면에 설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원통형을 가지고 오게 되면 바로 작업 평면 기준으로 모델링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제가 기존 기준 평면에서 이렇게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 위에다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일단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요. 이 도형을 요 면 위에, 비스듬한 면 위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요, 먼저 컨트롤 C를 합니다. 복사를 해놓는 거죠.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요. 작업평면을 가지고 작업평면을 움직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네. 선택이 풀린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기존 바닥에서 했던 작업물이 주황색 작업평면으로 이렇게 가져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작업물을 할 때 편리하겠죠? 작업평면을 끌 때는 작업평면을 누르고 바닥을 눌러야 기준 작업평면, 하늘색 기준 작업평면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작업평면과 눈금자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이 눈금자 같은 경우에는 네, 클릭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키보드의 R입니다. 룰러죠. R을 누르게 되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점을 클릭해서, 도형을 클릭해서 눈금자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 평면 같은 경우에는요. W입니다. W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작업 평면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릭한 면을 클릭하면 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 이 구에 점점점점 면이 있어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비스듬한 면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사실 여기는 이제 어떤 점을 기준으로 구면이라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 면을 생성한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 형태의 면보다는요 이런 비스듬한 면 W 눌러서 면 설정하고 끌 때도 역시 W 눌려서 바닥 클릭 이렇게 하면 모델링 작업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